미미한 그녀의 생활 속 한이야. 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도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자, 여러분, 한 방에는 있지만요, 양방에는 없는 장부가 있어요. 오직 한 방에서만 이 장부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있습니다. 이 장부는요, 아마 그래서 그럴 거예요. 자, 이름은 있는데요, 형체는 없어요. 그런데 쓰임은 있어요. 뭔가 기능은 있어요. 근데 상, 정말 상이 없다. 이런 장부입니다. 이게 바로요, 삼초입니다. 삼초, 처음 들어보셨죠? 하지만 한방에서는 참 중요한 또 장부고, 또 경락 중에서도 아주 중요합니다. 자, 옛 조상들은요, 우리 몸을요, 하나의 솥이라고 봤어요. 그래서요, 자, 삼초, 삼은 하나, 둘, 셋, 네, 삼이거든요. 그때 삼인데, 석삼할 때 삼인데, 자, 하나의 솥이라고 봤을 때, 그걸 3등분 했답니다. 그래서 위에는 상초, 중간에는 중초, 또 끝에는 하초, 이렇게. 이렇게 봤는데, 자, 상초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안개, 구름 같다, 이랬어요. 자, 안개, 구름 같다. 자, 우리 몸을 3등분을 나눈 거죠. 근데 보면은 이 얘기하니까요, 곤충 시간, 아니 그러니까 곤충 시간이 아니구나. 생물 시간 초등학교 때가 중학교 때 배웠던 게 생각나요. 자, 곤충을요 머리, 가슴, 배로 나눴잖아요. 우리 조상님도 이렇게 상초, 중초, 하초로 나누신 거죠. 그래서 위에는 구름 같아요. 자, 수증기가 왔다 갔다 합니다.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는 호흡기가. 네. 그리고 자, 중초. 중초는 그러니까 솥 안에서 물이 끓고 있잖아요. 100도가 되면 물이 부글부글부글 끓죠. 그러니까 중초는 물이 부글부글 끓는 도랑 같다. 그래서 자, 소화기관입니다. 소화기관에서는 위산이 분비되고요. 여러 소화액이 분비돼서 음식물들이 부글부글부글 되면서 움직이면서 네, 소화가 되겠죠. 그리고 하초는 맨 밑에 물이 끓고 있지만, 위에는 물이 부글부글 끓지만, 아래는 평온하게 가만히, 자, 가만히 물이 있어요. 그래서 물, 도랑 같다 해서, 자, 방광, 생식기 기간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요, 인체의 생리적 기능, 형상을 하나의 장부로 표현한 것이에요. 그게 삼초입니다. 자,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장부니까요. 자, 또, 자, 인체적인, 작용도, 신체적인 작용도 중요하겠죠? 자, 인체 수액을 조절하고요. 자, 삼초는요. 자, 에너지의 흐름, 에너지가 지나가는 길, 그리고 음식, 영양분이 지나가는 도로. 그래서 수곡의 도로. 자, 기의 도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정신적인 기능. 또 중요하죠?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요. 자, 삼초의 기는요. 순수함, 천진난만함,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를 상징합니다. 자, 여러분들 보면 돈은 아무것도 없는 텅빈 상태에서 나온다고 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아, 너희가 하늘 나라에 가려면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져라. 그런 천진난만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요, 삼초의 기가 발달되어 있으세요. 또, 보면은 삼초경을 말씀드릴게요. 자, 삼초경은요, 넷째 손가락, 외측에서요, 이렇게 외측에서, 손톱 이렇게 외측에서요, 쭉 팔로 올라갑니다. 팔로 올라가서요, 자, 또 어깨를 지나서 귀를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보면은 눈썹 끝, 여기, 눈썹 여기 끝자락에서 끝나는데요. 보면 이 삼초 경락이 대부분 팔 쪽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팔이 삼초경이 발달한 동물을 얘기하자면 원숭이에요. 원숭이 팔 길죠. 네. 저도 좀 약간 팔이 좀 깁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원숭이만요, 유일하게요, 웃을 수 있는 동물이래요. 다른 동물들은 못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삼초의 기는요, 웃음. 네. 근데 웃음도요, 그냥 막 웃는, 막, 아이와 같은 웃음 이런 게 아니라요, 날카로운 웃음. 풍자. 뭐 이런, 날카롭게 쏘아붙이면서, 이렇게 좀,
사회를 비판하는 그런 식의 그런 비유를 이야기합니다. 자, 이 세상에 개그맨들이 없으면 정말 재미없겠죠. 근데 개그맨들이 아주 똑똑하시다고 하잖아요. 누구를 웃긴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요, 사회를 풍자하면서 또 날카로운 비판을 날리면서 또 사회를 가르치는 그런 개그맨들은 아마 삼초경이 발달되신 분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예전에요, 링컨이라는 영화 봤어요. 정말 오래전에 봤습니다. 아주 오래된 영화예요. 근데 거기서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게 남북전쟁이 거의 끝나갈 쯤이에요. 그러니까는 미국 자체가 너무 내전으로 황폐해져 있고 많은 사람도 죽고 다 남북이 지쳐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그 와중에 회의를 합니다. 회의를 하고 아주 뭐 다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의 뭐 결정을 기다리는 회의들이 있어요. 그럴 때 참 신기한 게 그 링컨은 항상 그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이렇게 농담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한 번은 거기 있는 강료 중에 하나가 정말 웃긴 소리 그만하라고 라는 말까지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그 유머 감각을 내세워서 그 유머를요, 그 시대의 정세, 그리고 시국을 이렇게 비판하면서 좀 꼬면서 이렇게 사람들을 웃겨줘요. 그런 풍자적인, 그런 풍자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삼초경을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려고 하면서 그 링컨 영화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링컨을 찾아봤습니다. 사진으로 실제 사진을 해봤는데 링컨이 키가 되게 크셨다고 해요. 193? 그 당시. 그래서 보니까 정말 보통 사람들은 같이 썼는데 거의 보통 사람 요만하면 링컨 키는 이만한 거예요. 근데 그 링컨 대통령의 팔길을 보니까 엄청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그냥 이거는 저의 생각인데 어찌 보면요, 그 노예 제도라는 게 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는 그런 사회의 부조리, 폐해를요. 그 당시는 어마어마한 그 반대가 있었습니다. 반대 극부가 너무 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타파하고 그리고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그런 힘이 그분의 삼초의 기에서 나오지 않았을까. 그분은 한마디로 성인인 거죠. 그러한 사회 부조리를 없앤 그 당시에는 흑인들한테는 성인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성인, 그 성인의 기운이 또 삼초의 기운과 맞물려 있어요. 네. 그 기운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영화 이야기 해봤고요. 그러면 우선 지금까지 영화를 얘기도 하고 또 재미나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또 지나갈 수 없는 또 셀프 마사지 중요한 거 있잖아요. 그 삼초경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서 내가 매일매일 마사지 해줄 수 있는 경혈자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 팔 쪽에서 올라와서 어깨를 지나서 귀를 이렇게 둘러쌉니다. 귀를 둘렀어요. 자, 여러분들 보면은 턱관절이 있고요. 턱관절과 그 귀 뒤에, 그 사이, 고개 쏙 들어가는 부분이 예풍이라는 혈자리예요. 자, 얘는요, 예풍인데요. 자, 그 풍을 가려줘요. 덮어줘요. 그래서 풍사를 막아주는 혈자리인데요. 그리고 여기 예풍이라는 혈자리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저도 지금 만지고 있는데. 그리고요, 또 귀의 맨 끝에 또 각손이라는 혈자리가 있는데요. 귀를 이렇게 딱 접어보세요. 이렇게 접어보시면 그 접어서 맨 꼭대기가 닿는 부분, 그 부분이 각손이에요. 그래서 예풍에서 이렇게 이 경락을 따라서 삼초경을 따라서 이렇게 귀를 이렇게 주변을 이렇게 돌아간다고, 이 경락이 이렇게 돌아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귀 앞쪽에도 모서리를 조화롭게 한다는 화류라는 경혈이 있어요. 여기 귀 앞을 이렇게 귀가 이렇게 앞에 와서 끝나는 지점에 이 얼굴 쪽을 이렇게 한번 만져보시면요, 박동점이 있습니다. 맥박이 느껴져요. 그 지점이 화류라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귀에 보면은 귀 구멍이 있잖아요. 귀 구멍을 이렇게 덮고 있는 그 부분이 어려운 말로 이주인데요. 그 앞에는
또 이문이라는 삼초경의 혈자리가 있는데요. 그 기의 문이에요. 자, 고 지점까지요. 이렇게 예풍부터 시작해서 귀 주변을 이렇게 마사지 아니면 지압 부드럽게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요, 귀랑 관련됐죠. 제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럼 귀랑 관련됐잖아요. 귀 주변이니까 맞죠. 귀랑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귀가 안 들릴 때, 자, 이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요, 귀에서 막 스트레스 받을 때 귀에서 소리 나시는 거 있어요? 아니면 피곤할 때 귀에서 소리 난 적 있으세요? 그걸 이명이라고 해요. 귀에서 소리 날 때, 그리고 청력을 강화시킬 때 요 혈자리를요 좀 부드럽게 이렇게 마사지 해주세요. 예, 마사지를 예 부드럽게 원을 그리면서 마사지를 해주셔도 되고요. 또 지압을 가볍게 이렇게 눌러주셔도 좋고요. 제가 예전에 EBS를 봤어요. 요즘 100세 시대 아닙니까? 자, 그래서 EBS에서요 장수 시대를 맞이해서 노인분들이 어떤 게 어려우시고 힘드시고 그분들의 뭐 이렇게 도와주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앞으로 복지를 해야 될 것인가를 가지고 방송을 찍었는데요. 제가 거기서 그 노인분들이요 건강, 물론 건강도 중요하죠.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도 중요한데요. 그거보다 더 안 좋은 게 외로움이라고 합니다. 외로움. 근데 외로움의 원인이요, 그 EBS 방송에서 말했을 때 서로 소통이 안 된대요. 근데 그분들이 막 고집 세고 막 성격이 이상하고 이런 게 아니라요, 귀가 안 들려서 서로의 말이 대화가 안 된다는 이런 갈점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 나도 100세 시대에 사는데 나도 100세에는 살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그러면 소통도 잘 되고 외롭지 않게 살려면 귀가 청력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나이가 드시면서. 그럼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요 혈자리, 삼초경에 이 혈자리를 마사지를 해주는 거를 계속한다면 우리의 그 100세가 돼도 외롭지 않게 소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저도 그 EBS 다큐를 보면서 나 정말 귀가 중요하구나 생각해서 저도 이렇게 좀 신경 써서 좀 마사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좀 생각이 나실 때 이런 마사지 해주시면 좋고요. 또 제가 미용침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미국에서. 그럴 때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어깨 꼭 풀어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또요. 그리고 또 귀 주변. 예, 제가 말씀드린 삼초경 있죠? 예풍, 뭐 각손, 뭐 계맥, 노식, 요 지점에 항상 제가 침을 놨어요. 왜 놨을까요? 자, 물론 혈액순환을 위해서도 좋지만요. 자, 얼굴 주변에 있는 근육, 자, 이렇게 두면부의 근육에 침을 놓는 이유는요, 이 근육을 팽팽하게 힘을 줍니다. 그래서요, 얼굴 이렇게 처진 거를 이렇게 올려줘요. 이렇게. 그래서 노화 방지에도 좋아요. 그래서 귀 주변을 마사지 해주시는 거, 예, 제가 말씀드린 그 부분을 마사지 해주시는 건요, 노화 방지. 자, 탱탱한 얼굴살, 얼굴을 이렇게 또 올리는 거에도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제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또 하나 또 좋은 혈자리, 찾기 쉬운 혈자리. 자, 여기 눈썹 끝에 보면요, 이렇게 끝에 이렇게 만져보면, 약간 홈이 느껴져요. 근데 이 혈자리가 사주공이에요. 사주공이라는 게 뭐냐면 대나무의 구멍이에요. 대나무의 구멍인데 정말 대나무처럼 생기지 않았나요, 눈썹이? 예. 그리고 요 끝에 만져보면 정말 홈이 느껴져요. 여기가 대나무의 구멍이라는 삼초경의 혈자리입니다. 여기가요. 자, 여기 눈썹 요 부분이 아프신 미름골 통이라고 하는데, 여기 눈썹 부위가 아픈 두통이 있을 때 여기를 지압해 주시면 좋아요. 근데 여기가 측두부, 그러니까 편두통이 있을 때도 이 혈자리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삼초경을 보면 이렇게 측두부 이렇게 옆을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자, 그래서 그 편두통에도 삼초경을 많이 써주시는데요. 우선 여러분들 이렇게 편두통이 있으실 때 라벤더 에센셜 오일을요, 한두 방울 정도 손에 딱 떨어뜨린 다음에 귀 뒤, 그 예풍이라고 얘기했죠? 귀 뒤쪽에 턱관절하고 이렇게 그 사이
고기 쏙 들어간 부분 이렇게 발라주시고, 또 측두부 이렇게 발라주시고, 그리고 또 아까 그 대나무의 구멍이라고 한 그 사주꽁 그 혈자리를 발라서 마사지 해주세요. 이렇게 그렇게만 단순하게 발라주시면 자 두통이 완화되시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자 라벤더 에센셜 오일은요 되게 순해요. 그래서 노인분들과 아이들 또 안전하게 쓰실 수 있고요. 또 원액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순한 에센셜 오일입니다. 하지만요 이것도 정유예요. 그래서 항상 비율을 정량을 사용하셔야 되고요. 자 그리고 사용 방법을 정확히 숙지한 다음에 사용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자 이상은요 3초에 대해서 한방에서만 인정하는 3초라는 장부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